공개 석상의 딸 주에 지속 노출한 김정은 영국 매체. 북한 김정은에게 아들 있다. 보도 일각에선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더라도 김주의 후계자설엔 이상이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재작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을 시작으로 공개 석상의 딸 주애를 지속적으로 데리고 다닌 김정은. 지난 8일 북한의 건군절 76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 매체에 공개된 보도 행태만 놓고 보면 딸 주애의 후계자설에 점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전직 국정원 요원을 인용해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도 지난해 3월 김정은의 첫째 자녀를 아들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정은 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김정은이 딸 주애만 데리고 다니는 것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하여 급기야 마지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다. 아들은 미숙아여서 공개 못하고 있다 등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언론 보도의 출처가 김정은과 접촉한 인물 또는 유수 북한 전문가들의 증언 평가여서 그냥 지나칠 수도 없다. 그렇지만 북한 로얄 패밀리 신상 문제는 초특급 비밀 사안이다. 당사자나 당국이 직접 공개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100% 정확성을 장담할 수 없다. 더구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도 이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주지 않는다. 그간 김정은 소생은 2010년생 장남, 2013년생 장녀, 2017년생 아들 등 3남매가 있다는 게 정설이었다. 그러다가 김주애가 공개석상에 자주 등장하면서 자녀 수, 후계 구도와 관련 많은 억측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 자녀에 관련한 정보는 초특급 비밀 사안이다. 김정은이 집권 이후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배우자와 딸을 공식 행사에 수시로 대동하고는 있지만 그 밖의 인물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김정은 장남 존재에 대한 의구심은 지난 2월 권영세 장관의 발언이 시발점이 되었다고 본다. 그렇지만 3월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를 바꿀 그 어떤 결정적인 정보, 발표도 지금까지 없다. 혹여나 큰 아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보기관이 공개적으로 말할 사안은 아니다. 정보기관과 행정부처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어린 시절에 물질적으로는 유복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성장했다. 할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손자였고 그래서 평양관저에서 살지 못하고 원산 등 특각에서 생활해야만 했으며 따라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사교육만 받았고 당연히 또래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나이 든 경호원 요리사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었으며 게다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스위스 조기유학길에 올랐다. 쉽지 않은 역정이었다. 김주의 역할은 한계가 분명. 우리 모두 조용히 한번 생각해보자. 부모 권력자가 어린 나이에 자녀를 후계자로 내정했다면 무엇을 하게 하는 게 상식적일까? 10대는 공부를 한창 해야 할 때이다. 외부 공식 행사에 돌아다니며 현장 경험을 넓힐 때가 아니다. 김주애처럼 이제 갓 10살이 된 아이는 더더욱 그렇다. 김정은이 지난해부터 딸을 대동하여 공개하는 것은 김주애가 핵 문제에 있어 카메오, 김씨 일가 영구 집권 후계 구도를 당연시하도록 하는 도입부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게 합리적인 분석이 아닐까? 김정은의 장남은 신체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용모가 김정은이 대중 앞에 그를 공개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포동포동하고 영양상태가 좋아 보이는 아버지나 여동생과 달리 아들은 창백하고 말랐다고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첫째 아들은 증조부인 김일성과 전혀 닮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지도자들에게 김일성과 닮아 보이는 것이 필수며 김정은 역시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증조부인 김일성 흉내를 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김정은도 후계자 시절 말은 체격이었다가 북한의 나이 든 장성 등 수뇌부 앞에서 권위를 세우고자 김일성처럼 보이도록 체중을 늘려야 했다고 했다. 또 말은 체격이 북한 주민들에게 1990년대 대기근을 상기시킬 수 있다며 북한 사회에서 통통한 체격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2월 22일 정부의 한 소식통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장남이 북한 내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보당국 내부의 김 위원장의 장남만 전담해 분석하는 인력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주의 후계자설에 대해 북한의 연막작전일 수 있다며 후계자를 그렇게 조기 노출시키며 공개적으로 키우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후계자 세습에 있어 그동안 신비주의를 내세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김정은은 초고도 비만 불안증 등으로 시달리고 있지만 아직은 39세의 젊은 지도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정은 후계자는 후계자론, 북한 정치체제 특성, 과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큰아들이 되는 게 순리이다. 혹여나 2010년생 장남이 없거나 문제가 있다면
제4대 권력은 2017년생 아들로 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김여정은 백두혈통 관리자 및 김정은의 정치적 정서적 동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후계자 수업을 받는 건 확실하다. 정말 이게 말이 되냐? 정말 뭐라고 말이 안 나온다. 초등학생을 다음 후계자로 후계 수업이 뭔지도 모를 나이에 4대 세습을 이어나간다는 전 세계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하고 괴기한 아들놔 두고 딸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아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 아닌가? 애비가 정상이 아닌데 아들이 정상이 될 수 없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북한 주민만 불쌍하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